해운대 등 해수욕장 세 곳이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어느 때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배로 넓어진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곳곳에는 세계 유명 조각가들의 모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개장 직전 이벤트인 모래 축제장에는 벌써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Beach is beautiful and this is our first time come here and we enjoyed our holiday. 다음 달 1일 해운대, 송정, 송도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 세 곳이 먼저 개장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백사장에서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부산 지역 나머지 네 곳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개장해 대부분 두 달 동안 운영됩니다. 국내 첫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다음 달 개방되는 길이 104m의 해상 산책로는 강화 유리 아래로 바다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즐길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카약 무료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카약을 체험하면서 즐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 개장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남 지역 20개 해수욕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와 비슷한 7월 초 개장할 전망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여름 바다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